어머,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렸고 말고요. 포목상에서 오셨죠? 와일리 하나도 참 성미가 급하다니까. 어디 보자. 그때 주문하셨던 보석이 은빛은 가야루비가 제격인 것은 윈복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텐데. 누가 쓴 것인데 이렇게 알아보기가 힘든 걸까? 참. 오, 여기 에메랄드 브로치가. 오, 그 부유한 노인이 주문한 거야. 여신은 내내 겨울을 타니 시간 가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포목상 와일리아나 아가씨가 내일 다이아 반지를 삶이야. 오, 찾았다. 와일리아나. 윈버그 포목상 루비 박힌 황동 브로치 5개 수령 완료. 이상하네요. 방금 아주 재빠르게 확인해 보았는데 포목상에선 어제 다른 사람을 보낸 모양이에요. 이미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 이런.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까지는 괜찮아요. 와일리아나는 참 좋은 사람인걸요. 뭐, 호통을 치거나 지팡이를 좀 내던질 순 있겠지만 사람을 때린 적은 없을 거예요. 포목상의 심부름꾼이 아니셔요? 아니, 그럼 대체 누구? 어머머, 어머나. 아, 내 정신 좀 봐. 어서 오세요, 손님. 이거 참 죄송해요. 저 사과의 의미로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그렇지 말고 천천히 드세요. 어머, 그렇죠? 저에게는 고향의 향기나 다름이 없답니다. 여울 라일락 꽃잎으로 만든 차예요. 전에도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오, 역시 흔하지 않은 차인 것이 분명해요. 자, 이 여울 라일락은 남쪽 노체 지방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지요. 노체 사람들은 여울 라일락을 검은 바다의 축복이라고 부른답니다. 노체의 봄은 아주 길고 길고도 평화로운 시기예요. 심지어 여름보다도 봄이 더 길 때도 있지요. 온 거리마다 검은 바다의 검푸른 향과 여울 라일락 꽃향기가 어우러져서 그 어떤 향수보다 달콤하고 초여름 벌꿀보다 짙은 잔향이 계절 내내 이어진답니다. 흔히들 바닷가의 여인들은 억세기만 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달콤한 향기에 취해서 꽃비가 내리는 향나무 아래에서
춤을 추며 자란 여인들인걸요. 그런 이들이 어찌 억센 성격을 가질 수 있겠어요? 다만 그들은 먼 바다에서 인어의 입맞춤, 무사람들의 말을 빌자면 난파로 인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잃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질 뿐이랍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바다의 부름에 응할 줄 아는 용감한 어머니, 그들이 바로 노체 여인들이죠. 물론 보시다시피 저 또한 여울목의 가시꽃들 중 하나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그것도 낭만다, 낭만. 마음을 간지럽히고 잠을 못 이루게 한다는 그 뜨거운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대체 왜일까요? 손님은 짐작이 되시나요? 저는 줄곧 묘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답니다. 제게 사랑을 고백한 이들은 어쩜 하나같이 바다 내음과 아름다운 보석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들이었어요. 또 제가 사랑을 고백한 이들은 어쩜 그리도 모질고 모진 분들이었는지. 아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하다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멋진 데이트를 해보지 못한 건 아니랍니다. 실은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낭만적인 일을 겪었지요. 그 사람은 성의 북문을 지키는 창기사였어요. 제 키보다도 높은 창대를 흔들림 없이 받쳐들고 서서 은빛 갑주 사이로 비치는 그 늠름한 갈색 눈동자로 성문 밖을 내다보며 넓디 넓은 왕궁을 수호하는 분이었죠. 그리고 그날,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분이 왕명을 받아 이곳 보석상의 문턱을 밟으셨던 시간은 어린 산새들조차 잠에서 깨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 운명이었어요. 다른 때 같았다면 결코 절대로 그 시간에 상점문이 열려있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아침잠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하필이면 그 전날 밤에 제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깜빡했던 작업이 마침 떠오른 참이었지 뭐예요. 덕분에 저는 밤새 루비를 장식하고 터키석과 엘프산호에 광을 내느라 창밖에 여명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마치 설산의 그림자처럼 어느새 그분이 제 곁에 다가와 있었어요. 세상에,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 처음에는 번쩍이는 칼날이 살아 움직이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기품이 넘치고 조용한 목소리는 제 놀란 마음을 단번에 안정시켜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분은 매우 다급해 보였지만 온화함을 갖춘 말투로 제게 그 단검을 맡기셨어요. 작지만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공주님의 단검, 그리고 영롱한 검은 빛을 띠는 수호석이었죠. 그 수호석은 분명히 강력한 마법사가 힘을 불어넣은 것이 틀림없었어요. 아찔할 정도로 강한 신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일개 일반인에 불과한 저조차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며칠 후에 그 비극이 일어났을 때 공주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래도 그 수호석 때문이란 사실을 오직 저만이 은밀히 알고 있답니다. 그때 그분은
제게 단검을 직접 분문으로 가져오라고 당부하신 후에 황급히 되돌아갔어요. 저는 그 일이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리고 그날 밤 환하게 밝혀진 왕궁의 불빛을 따라 북동쪽 성곽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제 품 안에는 공주님의 단검을 소중하게 품고 있었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머지않아 멀리 보이는 풍문에서 작은 점처럼 그분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성곽 동쪽에 달강으로 이어지는 우거진 숲속에서 낮은 천둥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벼란간 잿빛 늑대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렇게 허망한 끝을 맞이하는구나 싶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늑대들은 제 앞을 가로막고 저를 위협했어요. 그분의 창이 날아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까마득히 먼 과거의 일처럼 흐릿하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창을 맞은 늑대와 다른 늑대들은 숲을 달아난 후였고 그분이 저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그저 단검을 챙겨서 돌아가면 되었을 것을 그분은 굳이 도움을 자처하셨죠. 저를 번쩍 안아들고 이 보석상 안쪽에 작은 정원을 지나서 제 침실까지 말이죠. 저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그 투구 사이로 다정한 눈길을 보내셨을 때 저는 그분을 붙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답니다. 그저 빛나는 은빛 갑주가 차분히 방문을 닫고 떠나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봐야 했어요. 아, 노체의 여인들이 숙명처럼 받아들인 그 작별의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요. 그리고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폐하와 왕비께서 시해되고 공주님이 실종되셨으니 그분 또한 수색을 위해서 급파가 되셨을 테지요. 한동안 윈퍼그 시내의 통행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저는 그분을 기다렸어요. 국내부 장관이 섭정으로 들어섰다는 소식이 들리고 도시가 활기를 찾기 시작했을 때에도 남몰래 북문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죠. 그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해가 흐르고 기억을 잃은 공주님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그분의 소식을 영영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믿고 있답니다. 어딘가에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훌륭한 장수 실력으로 평범한 삶을 영위하고 계실 것이 틀림없어요. 그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잠시 감상에 젖었네요. 손님께서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묘한 재주가 있으시군요. 하마터면 저만의 비밀들까지 모두 털어놓을 뻔했어요. 아주 대단한 기술이세요. 자, 이제 보석 이야기를 해볼까요? 손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께서는 이곳 윈버그에서, 아니 랩스빌 대륙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품질과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는 저의 보석상에서 어떤 물건을 찾고 계실까요? 잠깐 잠시만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이 랩에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보석을 고르는 사람들을 쭉 관찰하고 또 분석해온 덕분에 손님들의 인상만 보고도 간파하는데 잔뼈가 굵은 편이랍니다. 그리고 분명
손님께서도 이처럼 한가로운 오후에 푹신하고 안락하기 그지없는 의자에 앉아서 바다향을 품은 향긋한 라일락차를 마시면서 수줍게 길을 내는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어때요? 좋으시죠?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손님의 겸손하신 복장을 보고 감히 예측컨대 바로 이 보석을 잡고 계신 것이 분명하군요. 자, 맞아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보석이지만 그만큼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기본 중의 기본, 티맷이에요. 티맷이란 이름보단 여신의 가호, 새벽 정령의 숨결이란 별칭으로 더욱 자주 불리곤 하죠. 은소재의 빛나는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식하기에는 이만한 물건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 물론 부유한 가문에서는 식기를 맡아 티맷을 장식하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여신의 가호야말로 심심한 일상에 활기를 선사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의미일 거예요. 분명 그렇지 않나요? 어쩜 손님의 그 표정은 좀 더 다채로운 인상을 원하시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영롱한 붉은빛, 달강을 비추는 태양을 닮은 빛깔, 덕분에 달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우는 가야 루비를 소개해드리지요. 아주 먼 옛날 아직 검은 바다가 푸르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절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당시의 이야기들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보석이랍니다. 붉은빛을 띠는 강렬한 색채와는 다르게 바다와 이어지는 강줄기를 타고 달강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아주 특이하죠. 그만큼 희소하고 다시 말해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영롱한 색을 띠는 큰 알맹이를 발견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답니다. 물론 모든 보석이 그러하겠지만 가야루비는 유달리 즐겨 찾는 애호가들이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보석이죠. 그리고 저는 손님의 눈빛에서 뜨거운 야망을 느낀답니다. 야망과 붉은색은 꽃과 나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하지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쩌면 손님께 더 어울리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자자. 그곳은 흰 눈의 시작이요, 달콤한 유혹의 종착지라. 은빛 림프들이 도착하자 고요한 연못은 음악이 되니 그 노랫말엔 선악이 없어 오로지 순수한 쾌락이어라. 아주 널리 알려진 음율이지요. 하지만 그 제목이 바로 림프의 선물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여기 이 림프 자수정의 별칭을 딴 제목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먼 옛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청년 앞에 은빛 림프 무리가 나타났지요. 슬픔에 잠긴 이는 아름다운 림프 무리들의 춤에 현혹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청하는 작은 도움까지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대가로 커다란 자줏빛 돌을 받았으나 아름답게 반짝이는 그 돌을 지니는 것에 모순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다시 림프들에게 돌려주었고 순수한 림프들은 청년의 돌을 수백,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슬픔을 가진 자들에게 골고루 전해지도록 온 세상에 남겨두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상인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손님의 눈빛에서 슬픔과 불안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만약 주제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제 알았어요. 제 착각이었군요. 손님의 눈동자에 갇힌 것은 결코 슬픔이나 불안 따위에 처절하고 비관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아닌 거 말고요.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죠. 그런 거 말고요. 이걸 놓치고 있었다니. 저에 대한 신뢰에 아주 작은 실금이 가는 순간이었겠군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아름다운 푸른 보석들을 한번 보시면 마음속에 드리우는 광명을 발견하실 것이 틀림없답니다. 자, 기다리는 자를 위한 보석. 아주 귀하고 귀하고 또 귀한 물건이에요. 바로 검은 바다의 축복으로도 잘 알려진 푸른 지르콘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롱하게 반짝이는 여기 청푸른 지르콘은 하늘빛을 닮았답니다. 손님께서 기다리시는 대상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분의 눈동자와 꼭 닮은 색일지도 모르겠군요. 또 여름빛을 그대로 담은 듯한 녹푸른 지르콘을 보신다면 상쾌한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강인한 이파리에 생명력이 연상되실 거예요. 그 검은 바다의 잔잔한 물결조차도 여름 바람을 맞으면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렇군요. 손님의 그 표정은 말이죠.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다채로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에게 아주 적당한, 아주 값비싼, 아주 진귀한 보석이 있고 말고요. 랩스베일의 찬란한 문명을 담은 가야 다이아랍니다. 천천히 자세히 바라보셔도 좋아요. 물론 저는 이 대목에서 손님의 주머니 속이 얼마나 무거울지 궁금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요. 부디 오해는 말아주셔요. 아주 어려운 세공을 거쳐서 원석에서 뽑아낸 가야 다이아는 성검의 잔해라는 별명과 닮아 있어서 아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띠고 있거든요. 손님께서 사랑하는 그분께 영원한 가약을 약속할 때, 그 심장을 꺼내어 보여줄 수 없을 때 가야 다이아보다 그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하도록 하죠. 영원한 사랑의 맹세, 아름다운 결실. 물론 서민들에겐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일이지만 우리 손님께서 지니신 무거운 주머니와 견고한 마음이라면 분명 값어치를 톡톡히 해낼 거예요. 자, 말씀해 보셔요. 찾으시는 물건이 가야 다이아가 맞으시죠, 손님? 아니라고요? 이런. 잠시만 제 눈을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시겠어요? 좋아요. 그대로 계세요. 아, 세상에. 반짝이는 물건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었군요.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사과드리죠. 손님의 낭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크나큰 착오를 저지르고 말았군요. 부끄럽네요. 잠시만요. 여기 이거만 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손님의 진실한 옷차림, 우수에 찬 눈빛, 느긋한 여유로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군요. 과연 예언석을 만드실 적에 고대 예언자들의 이름을 빼놓을 순 없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메릴라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이신 메릴라의 이름을 딴 것이에요. 보시다시피 크고 작은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고 커다랗고 단단한 원석에서 하나씩 정교하게 떼어낸 것들이죠. 메릴라는 시간을 새기는 돌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예언석 제조에 빠져서는 안 될 재료를
비록 제가 연금술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로즈버드 양의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몇 년에 한 번씩은 메릴라와 메린느를 직접 배달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물론 손님께서 연금술사이신지 마법사이신지 알 길은 없지만 물어서도 안 될 것이겠지만 그렇죠? 여기 이 메린느도 마찬가지랍니다. 메릴라가 시간을 새기는 돌이라며 그녀의 하나뿐인 동생이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이신 메린느의 이름을 붙인 거대한 바위는 모든 기억을 아로새긴다고들 하죠. 메린느가 메릴라보다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마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어둠 속에서야 한다니 뭐 다른 선택지는 없겠지만요. 모쪼록 메릴라와 메린느 중에서도 아주 상태가 좋은 최상급의 물건들이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손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어머 세상에, 혹시 성에서 보내신 분인가요? 이거 정말 경황이 없군요. 도통 상황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없고 말고요. 다시 한번 제 결례를 사과드립니다. 아까 드렸던 그 낭만 어쩌고 했던 이야기들도 부디 잊어주시길 바래요. 아니 간청드립니다. 찾으시는 물건은 여기 있답니다. 일반인들에겐 눈동량조차 허락하지 않는 물건이니까 안심하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왕가에서만 쓰이는 물건인 만큼 아침마다 밤이슬을 묻혀 닦으며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윈버그 다이아는 왕궁의 물건이니만큼 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답니다. 부디 저의 결례를 용서하시고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아니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아니시라고요? 이 경솔하고 경망스러운 입을 당장이라도 성수로 씻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군요. 보여주실 물건이 무엇인지 지체 없이 보여주셔도 좋아요. 원래 보석 감정을 의뢰하실 때와는 다른 혜택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해드렸으니 그러신가요? 제 이야기들이 즐거우셨다니 이렇게 기쁠 때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도둑이 되는지 손가락에 낀 반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통에. 아 그러시죠. 예 그럼요. 보여주신 물건은 그렇군요. 좋아요. 자 이것이군요. 겉으로 보기엔 크리스탈 같기도 한데 조금 무겁네요. 확실히 일반적인 보석은 아니에요. 어떻게 얻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군요. 가벼운 선물로 주고받을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둘러보도록 하죠. 이렇게 영롱한 빛깔을 들고 있지만 또 반짝거리진 않는 재질이고 흔들리기도 하고
손님, 안타깝지만 크리스탈을 닮은 이 돌은 제 생에 처음 만나보는 물건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며칠이고 곁에 두면서 궁리하고 싶지만 마음에 남는 점이 하나 있답니다. 전에 공주님의 단검에 들어갈 수호석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희미하게나마 아주 미약하게나마 그때 신성한 기운이 느껴져요. 물론 확신이 들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강한 신성에 노출된 적이 있는 까닭에 착각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윈버그의 연금술사인 로즈버드를 찾아가 보시거나 마법사 또는 마녀를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하지만 분명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돌 아니 보석이 틀림없어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